안녕하세요. 오늘은 글루건. 글루건이 뭐 뭔지 모르시는 분은 없겠지만, 이게 글루건입니다. 그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가 자꾸 떨어져요. 자꾸 떨어져서 아예 오늘 글루건으로 그냥 고정을 시켜버렸는데요. 이 화학과 나오신 분들, 이 블랙박스나 기타 이런 종류들이 전부 양면 테이프로 붙이게 돼 있다고요. 양면 테이프는 뭐 3M이 아니라 철없는 양면 테이프도 이 밖에서 햇빛을 받아가지고 뜨거워지면 이건 뭐100%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차량 앞에 대시보드에 뭐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이저 양면 테이프를 붙이면은 이거는 뭐 이게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게 후방 카메라가 계속 떨어져가지고 안 되는데 아주 글루건으로 붙여버렸습니다. 이제 떼려면은 좀 애로사항이 많죠. 이 글루건은 제가 1980년대 초반쯤이 될 겁니다, 아마. 대전 엑스포 가서 처음 보고 얼마나 신기했던지, 대전 엑스포 때전 처음 봤어요. 아마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겁니다, 글루건이. 글루건이 보통, 크고 작은 두 가지 사이즈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거는 지금 대사이즈입니다. 큰 사이즈고, 전기를 꽂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녹아나오면은, 이게 글루건은 나무든, 뭐, 플라스틱이든, 돌이든, 종이든, 가죽이든, 뭐든지 다 붙여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것도 이런 식으로 붙인 겁니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글루건을 쏴가지고, 이런 식으로 붙였고요. 글루건이 좋은 점은 이렇게 붙이고, 금방 굳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책을 만드는 과정을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자, 이 인터넷창 웹브라우저 주소 표시줄에 가나출판사.kr, 가나출판사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kr까지 입력을 해야 돼요. 가나출판사.kr 치고 엔터를 치면 제 홈페이지에 오실 수 있고요. 여기서 유튜브 클릭하면은 제 유튜브 채널에 오실 수 있고요. 여기 있잖아요. 책 만드는 과정. 이게 글루건 녹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글루건 녹여서 책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소리를 줄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스위치를 켜면은 여기가 고체 본드가 들어있어요. 평소에는 굳어 있죠. 그럼 이게 전기가 들어가면은 이게 녹는다고요. 이게 녹아가지고 여기다 이제 원고를 집어넣고 스위치를 이게 여기 이걸 누르면은 이게 쭉 가면서 자, 이런 식으로 원고를 여기다 집어넣고, 이거 전부 유압이 아니라 공압. 이 뒤에 이제 콤프레셔가 있어요. 무서운 콤프레셔. 소리가 안 나죠? 소리가 전혀 안 납니다. 이걸 누르면은 이제 이게 유압 공압으로 딱 물고, 표지를 여기다 끼우고, 여기 스위치를 넣으면은 이 밑에 로터리 모터가 막 돌아가면서, 요 재본되는 쪽은 난도질해요, 종이를. 이게 풀이 잘 붙게. 그리고 지나가면은 여기 이제 고체 본드가 녹아 있어요. 녹아 있는 위를 지나가니까 이 제본 책 밑에 녹은 본드가 붙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가서 이렇게 한몇초 동안 꼭 눌렀다 빠지면은 이게 굳어가지고 책이 되잖아요. 이게 글루건이라고요. 이게 글루건인데 일반 글루건보다 이제 여기에 제본할 때 쓰는 글루건은 이게 인체 무해한 아주 성분이 고순도지요. 이 하루 종일 재본소에서는 재본하니까 여기 저 본드에서 유해한 물질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재본할 때 재본 풀이 모자라면은 이 글루건 여기다 잘라서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 글루건 요거 글루건 알 글루건 핫멜트라고 그래. 핫멜트 요거는 대자입니다. 이 용도에 따라 틀려요. 이제 작은 부품 할 때는 이게 불편하죠.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럼 소자 소형 글루건을 가지고 사용하시고요. 이제 넓은 면적이나 많이 할 때는 대형을 해야 되고, 이거 딱 붙이고 금방 돌아서만 굳는다고요. 이게 너무 빨리 굳어서만 되면 문제죠. 이런 식으로 이 글루건을 뭐 물론 뭐 대부분 다잘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거나 아시더라도 뭐 확실히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일단 포스트를 만들었고요. 오늘은 여기 뭐 돌이나 뭐 이거는 이제 타일입니다. 후방 카메라를 글루건으로 붙였는데 이 과정을 제가 안 찍었어요. 요거 그냥 사진만 찍었어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지금 만드는 겁니다. 글루건을 어떻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붙였는지. 여기다 글루건을 쏴가지고 쭈루룩 한 다음에 꾹 누른 거예요. 누르고 뭐한몇 초만 있으면 굳어버리니까.
이건 뭐 일부러 뭐 여기를 어떻게 녹이든지 드라이버나 뭘로 해가지고 강제로 세기 전에는 이제 뭐 영원히 안 떨어지죠, 이건. 뭐 폐차시킬 때까지 그냥 타든지. 어쨌든 이건 뭐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아, 이런 식으로 글루건으로 붙였다 하는 걸 아시고, 혹시라도 이 양면 테이프를 뭐 햇빛이 받아도 잘안 떨어지게 만들어지면 아마 그 대박 날 겁니다. 그런 테이프만 만들어내면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